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7만 명대로 폭증하고 연일 전주 대비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하루 약 20만 명의 유행 점검 확진 규모도 일주일 새 28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병상 수요는 보통 확진자 급증 중 1, 2주 뒤 몰리는 데다 BA.5 변이 등의 치명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상 추가 확보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격리 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외래진료비 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통제중심의 방역정책이라고 평가자료하고 과학방역이니 국민참여형 방역이니 내용은 없고 이름만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나몰라라 하는 것만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정책을 부정하려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